자, 여기는 이제 폐선을 찍으러 왔는데, 어제 여기 안자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길가에서 이렇게 파란 배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. 근데 반대편으로 역주행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요게 배가 약간 폐선인 것 같은 게 멀리서는 잘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걸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폐선이 있어요. 여기 이제 그물이 되게 지저분하게 있었는데, 요 장대 막대기를 하나 주워와 가지고 저기 옆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뱃머리에 있는 그물 저 정도는 좀 지워도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래 그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장대로 살짝 눌러놨어요. 자, 오늘 소니로 또 찍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도 사진을 찍고 왔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. 배터리도 지금 생각보다 오래가고, 똑같이 지금 1시간, 2시간씩 촬영을 했는데 후지 GFX 50R 같은 경우는 지금 둘다 배터리를 가른 상태인데, 얘는 두개다 찍었는데도 한 50%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또 길게 찍을 거라서 새 거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갈긴 갈았는데, 자, 여기도 괜찮죠? 폐선이 지금 이게 물에 드러난 모습은 못 봐가지고, 일단은 그냥 물 빠지는 시간이라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, 뒤에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지금 1시간 정도를 걸어놨어요. 곰진이 구두 예쁘게 잘 잡았습니까? 어디 봅시다. 좀 밝지? 조금 밝은 것 같은데? 그지? 좀더 쪼여도 될까? 감도만 50으로 내려. 감도를 내려? 감도 50으로 내리면 한 스탑 되잖아. 조리개를 쪼이는 것보다 감도를 내리는 게 낫다고? 쪼여도 지금 26인데 32까지 쪼여야 되는데 비슷하지. 감도 50 내려봐. 그리고 조리개도 하나 살짝 쪼여라. 그래, 하나만 쪼이면 쪼여. 됐어. 찍어봐. 테스트. 물이 조금씩 빠진다. 아까 나 여기 혼자 걸어왔을 때는 여기 뱃머리에 그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, 자, 여기는 조금 걸어 들어오셔야 돼요. 저기 언덕에 보이는 저기 포크레인이 보이려나, 화면이 작아서. 저 포크레인 쪽에 차를 세우고 요 언덕을 해갖고 이렇게 쭉 해서 요 해안도로, 해안도로는 아니죠. 이렇게 모래 언덕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이렇게 폐선이 여기 있습니다. 천만 꼈어? 괜찮아. 지금, 아니, 뭐, 노출만 나오면 상관없지. 천원 하나만 껴도. 안 껴도 될것 같은데. 왜냐면 이제 해가 살짝 조금씩 이제 어두워지는 저기라서 지금 확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, 그냥 이 정도 노출 나와서 적정 보이면은 괜찮아, 찍으면. 야, 물 색깔이 하늘이 지금 파랗고 구름이 껴 있으니까 물 색깔이 아주 이쁘다, 그지? 아, 어제 그 돌에 이렇게 묻혀 있는 폐선 두 개, 그게 눈앞에 아른거리는데. 거기 가보지. 아니, 여기 가까, 거기 멀어. 한 15분 이상 가야 돼. 물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. 이거를 지금 1시간 정도는 내가 봤을 땐 빠져야 되니까 이걸 찍고 어제 노두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폐선을 한번 더 보러 가자고, 물이 어떻게 되나. 이 정도 나는 이게 좋더라고, 너무 밝게 하는 게. 해봐. 이대로 찍을래. 네 마음대로 찍으셔. 오늘 메뉴는 뭡니까? 어제 먹으려고 샀다가 안 먹은, 저녁에 먹으려고 샀다가 안 먹은 김밥. 우리 아오라님이 좋아하는 편의점 햄버거. 둘 다 백종원 아저씨가 그려져 있네. 네. 그리고 콜라, 커피. 이렇게죠, 뭐. 맛있게 드세요. 아유. 지금 1시 반인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때가 지금 딱 만조 시간이라 지금 3시, 4시까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거 아침에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. 그지? 우리 곰지양 또 신경 날카로워지는 거지.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차라리. 그래? 이따가 낙지 칼국수 사줄 거니까 이거 먹고 버텨요. 자. 식사 시작. 근데 정말
진짜 저거 한 컷 저거 한 시간씩 막 두 시간씩 찍어도 어차피 한 장이잖아 한 컷이잖아. 그렇지. 근데 지금 시간은 몇 시부터 준 거야? 우리 아까 오늘 8시 40분인가 나왔잖아. 아니 그건 나와가지고 어떤 물이 어떻고 어디 위치로 찍어야 되는지 봐야 돼. 그것까지 치면 8시부터니까 지금 몇 시간 한 컷 찍으려고 한 4-5시간이. 계속 불만이라는 거야? 재밌다는 거잖아. 장로스 사진이 좀 그렇다고. 뭔가 이렇게 막 2박 3일 동안 열심히 찍을 때 보면 막 좋아. 가서 보면 그렇지. 가서 보면은 다 해서 하나 만들면은 다섯 장, 세 장. 맛있어? 이게 햄버거가 옛날에 학교 매점에서 그때 뭐 150원인가 200원인가 했던 그 햄버거 있지. 그 양배추에다가 그냥 케첩만 뿌려놓은 거. 백종원이 이게 그 컨셉으로 만든 거야. 어? 고기 들어갔잖아 근데 고기는. 이제 고기도 들어갔지. 근데 그 컨셉이라고 옛날 추억이. 근데 맛있어 이거. 그 매점에서 그거 많이 먹었는데. 학교 매점에서 산 거는 뭐 저것도 없었잖아. 그냥 양배추랑 케첩만. 근데도 맛있었어. 설탕 많이 들어가고. 근데도 맛있었어. 맛있어 먹을만하지. 이제 오후 되니까 구름이 싹 끼네. 이제부터 진짜 좋은 시간대가 황혼 시간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.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못 빠진다고. 잘하면 요거 찍고 저쪽에 돌더미 두 개 있는 그 패선이 있는데 거길 들렸다가 산 귀퉁에 패선 하나 또 반원돼 있단 말이야. 우리 아침에 그 펜션 옆에. 펜션까지가 여기서 한 10km 정도 되니까 거길 일단 한번 가볼까. 그 패선도 이쁘긴 하던데. 거기 어저께 두 개 쌍패선 있는 데는 좀 물이 많이 빠졌을 것 같고. 한번 가보자고. 안 되면 어차피 이제 다 내일 찍어야 돼. 또 섬이나 돌아다니다가. 드셔 이제 얼른. 나도 먹을게요. 쌀쌀해졌어. 봐봐 다 찍혔어? 마지막 사진 한번 봐봐.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. 바닥이 안 보여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. 잘 나왔는데? 잘 나왔어? 내 거는 가만 있어봐. 지금 8컷이 남았으니까 2분으로 한 8장만 더 찍어. 좀 더 빠질 때까지 바닥 살짝 드러나게 8장만 더 찍어. 어차피 똑같이 그냥 끝내잖아. 여기 그물이 이렇게 있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다. 흑백으로 바꿔보면은. 아니 그물이 아니고 요거 밧줄. 저기 뒤에 있는 게 저게 모터구만. 모터가 또 이렇게 나와있네. 이제 먹구름이 슬슬 밀려온다, 그지?